사람이 문제니까 체크아웃 해. 아, 체크아웃. 체크아웃. 체크아웃 해. 따로 버는 거 많으니까 그래. 빨리. 아, 생각보다 못 벌어. 광고도 찍고 많이 하잖아. 8년 동안 너무 아래에 있어서 올라왔는데 너무 늦게 돼. 존재였어. 맞아. 저 뒷골목에서만. 그렇지. 원래 뒷골목에 있던 애들이 나오면 무섭거든. 야, 나도 뒷골목에 있다 나왔거든. 근데 언니 고충 일단 얘기해봐. 그래. 그래. 들어는 줄게. 효정이 고충으로 들어보자. 니도 고충을 얘기해. 응. 일단 회사에서 정리를 필요해 하는 거를 내가 멤버들한테 전달을 해. 그럼 멤버들이 각자 의견을 다 낼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럼 그치. 나는 그걸 또 정리해서 회사에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답장을 하루 종일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늦는 애들 아니, 있지. 그렇지. 승희 아니야? 없어. 누가 제일 늦어? 연락 안 받는 건 그럼 혼내야 돼, 따끔하게. 그래. 누구야? 희철아, 조용히 해. 아린이야? 아니, 왜야? 바쁘면 연락을 안 받을 수도 있지. 야, 근데 나도 안 봐! 휴대폰은 잘 안 봐? 핸드폰은 보는데. 핸드폰은 엄청 봐! 그 어플은 잘 안 봐. 톡은 안 보는구나. 톡은 안 보는데 SNS 몰라. 아니, 근데 사실상 아린이 지지자로서 한 말씀 드리는 게 이게 괜히 일십 아니십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답장하기 싫을 정도로. 아까 보면 알겠지만 효정이가 어마어마한 꼰대입니다. 아린아. 아린 얼마나 잘해주니? 아니 다른 친구랑 꼰대랑은 달라. 아니, 우선은 아까처럼 뭐 언니가 나이 때문에 계속 내가 너 때는 뭐 뛰어다녔다. 뭐 너 때는 밤 안 자고 다녔다. 이런 얘기 하거든? 진짜요? 언니 근데 연습할 때 좀 꼰대긴 해. 좀 내로남불이 있지. 아, 내가 시원하게 얘기해. 자기 실수. 난 보복이 두려워. 아, 무슨 보복? 야, 언니 언제 보복한 적 있니? 야, 언니 언제 보복한 적 있니? 아니, 언니 연습할 때 있잖아. 자기도 늦고 빠지기도 하면서 우리한테 다음에 늦으면 가만 안 둔다는 듯이 얘기하잖아. 가만 안 둔, 진짜. 가만 안 둔, 야, 수정은 말 잘못해. 내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써? 나한테 왜 가만 안 둬? 500원 했어. 그러면 미미가 봤을 때 미미가 그래도 제일 이제 냉철하잖아? 이 중에서 그 냉철한 애들 효정이 대신 누가 리더를 하면 그나마 그래. 어울릴까? 괜찮을까? 우리 팀은 리더가 없어야 돼. 우리 팀 아예 없어야 돼. 효정이도 미미도 내 편 아니 언니? 아니 언니는 늘 따르고 좀 믿어요. 그렇지. 언니가 말만 하면 네? 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내보시거든요? 따라야죠. 언니 믿었는데 어떡해. 회사에서 권한이 줬는데 따라야지 뭐 어떡해. 따르는데 안 받는 사람이 문제니까 체크아웃 해. 아 체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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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아웃 해. 나머지 그냥 의견 따라. 뭐 어떡해 다수결로. 한마디로 아린이 말을 묵살해라 이거네. 어 그냥 무시해라. 아니 나 그 정도야? 어 그 정도야 아린아. 아 그 정도. 아니 어느 정도로 연락이 늦어 승희야? 난 내가 그냥 안 했다. 죽을 정도로 해가지고. 저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어? 싸울까봐? 녹화 끝나고 우리 애들끼리 아우, 괜찮아 괜찮아? 응. 댓글 있으면 지금까지 못 왔지 맞아 우리도 매일 싸워도 뒤끝이 없어 연습수금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효정이를 지지해서가 아니고 효정이는 너희들이 봐도 진짜 한 분야의 창시자잖아 아 그치 인정? 인정 그건 인정하잖아 인정 내가 애교성 창시자잖아 애교성? 응 애교성.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헉?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호두아 장훈아 호두아 장훈아 몰라? 아니 잠깐만 이거 너가 만든 거야? 임시충분이야. 효정이 깜짝 놀랬겠다 왜냐면 이거 진짜 유명한 이거 아이돌이 근데 여기서만 모르는 거야 지금 이거는 최근 히트송 어 여러 개 있구나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써? 그래!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써? 그래! 이거 알지?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아 효정이 너무 잘 살려 이 노래는 이 노래 들어본 거 진짜로? 이것도 주말에 나갈 때마다 시켰던 노래야. 왜냐면 장훈이 형 비밀 계정이 있거든 인스타. 그러면 엄청 좋아. SNS 안 한다고. 아니야 비밀 계정 아이디 롱 장훈 있어. 롱 장훈.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제작권 요구 얼마나 많아 말이야. 이게 왜? 이게 어?
뭐 취입을 했어? 아, 저작권은 등록을 했는데 가끔씩 이 노래를 드라마나 광고에서 사용할 때 사용료를 줘. 아, 얼마? 뭐 조금 많이. 뭐 조금 많이. 어? 얼마야? 야, 미미 놀란다, 미미 놀란다. 아니, 우리가 나왔잖아, 저 도와줬어요. 미미. 아, 진짜? 우리가 도와줬어. 아니, 좀 말해줘봐봐. 미안해. 저기, 다른 사람은 얘기해도 되는데 미미는 이럴 때 가만 빠져. 왜냐면 아. 미미 요즘 따로 버는 거 많으니까 조용하게 그래. 빠져. 아. 생각보다 못 벌어. 너 광고도 찍고 많이 하잖아. 8년 동안 너무 아래에 있어서 올라왔는데 너무 눈치대. 올라왔는데 너무 눈치대. 왜 그걸 비밀로 했어? 아무까지 다 짜줬대는데. 아니, 비밀로 했지. 아니, 그러니까 그 저작권 광고 사용료만 내가 이제 따로 받는 거. 그걸 진짜 안 받는데. 진짜 축하해요. 잘됐다. 효정이는 지금 보니까 주 전문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왜 좀 대도 않는 섹시미를 계속 미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잠깐만. 근데 그 모습을 미미가 보고 미쳐버리겠대. 그치, 미미야? 잠깐만. 대도 않는 섹시미. 우와, 무슨 소리야, 경훈아. 자세히 잘 봐봐.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언니가 데뷔 초, 아니 연습생 우리 같이 생활할 때부터 섹시를 밀었단 말이야. 근데 단 한 번도 섹시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섹시 인정받은 적이 없어. 근데 9년 동안 계속 섹시를 밀고 있어. 도대체 왜 그런지 난 정말 궁금해. 9년 동안 했는데 모르고 있는 우리도 반성해야 되겠다. 네, 지금 입장 파티를 할게. 오케이. 효정아. 알 사람들은 다 알 거야, 내가 섹시한 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뭐 설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자리 먹고 줄 사람. 어떤 분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약간 웃다가 살짝 그 웃음이 잦아들 때쯤 섹시하다 그래. 웃다가? 웃다가? 뭐 이렇게 웃다가? 이렇게 막 웃고 있다 약간 잦아들 때. 잦아들 때도 어르신들 아니에요? 손을 얼굴이니까 다 그래. 그래. 맞아. 난 저거 본 거 같아. 되게 세상 건전한 버블팝 이런 거 본 거 같은데. 사실은 계속 그걸 가져가려면 꿋꿋해야 돼. 그래.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마. 한결 같아야지. 그래. 그래. 한결 같아야 돼. 다음은 우리 미미. 미미. 한국의 간판을 노리고 있는 미미라고 해. 와. 아니 발리 실력도 예능 때 되잖아. 맞아. 틀면 나하고. 우리도 가끔 틀면 나하고. 아니 근데 미미는 심지어 우리 엄마도 알아. 오. 진짜 엄청 요새 엄청. 또 잘 나가고 또 너 잘 나간다고 혹시 멤버들이 질투 안 해? 아 그럴 수 있지? 멤버들 질투해 안 해? 처음에 지락시를 시즌 1을 하고 왔을 때 멤버들이 그런 건 있어서 촬영 이제 방송이 나갈 때 아 우리만 알고 있던 매력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돼서 뭐 약간 그렇긴 해? 약간 이런 건 있었는데 미미 매력이 돼서? 네. 그렇지. 근데 이제 제가 광고를 하면서 이제 막 여기저기 붙어 다니잖아요 어쨌든 사진으로. 맞아, 맞아. 그래서 멤버들이 사진 찍어서 막 보내주고 오늘도 봤다고 막 응원해주고 그게 막 진짜 멤버지. 승이 살짝 약간 씁쓸한 느낌?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아, 그렇지 않아? 아니, 왜냐면 원래 오마이걸에서 예능함은 안 돼. 난데 그렇지. 나를 왜 캐스팅을 안 하고 미미를 그렇지. 했을까 야.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아니야 단 한 번도 잠시만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니야 말해 얘기 예능 하면 살 성인데 그지 내가 언제 예능인데 아니 근데 진짜 우리 멤버들 말고는 미미의 매력이 뭔데? 약간 그 발음? 반전미? 진짜 반전미. 발음이 좀 그립지? 아, 미미만의 말투랑 이런 게 있어, 발음이, 맞아. 근데 랩할 때는 또 이렇게 소리 잘 들리잖아. 맞아. 완전 래퍼인데? 랩도 너무 잘하고. 랩할 때는 거의 자아를 바꿔 씌워야 돼.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제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예능 정신 안 차리고 하는 거야? 아니고 민규야 이거 한번 해볼래?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한번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정말 눈 제대로 내렸다. 선생님! 하늘에 주눅이 내려와! 진짜 와, 클릭만 해도 포인트가 내려와. 진짜 진짜. 선생님 클릭만 해도 포인트가 내려와. 그 당시에 진짜 이 정수 아이돌한테 완전 광팬이 됐는데 그리고 다음에 너야. 100명이 도전했어. 맞아 맞아. 근데 어떤 누구덩이 톤을 못 살렸어 지금. 입이랑 오, 포인트가 제일 좋아. 그걸로 남이 하나 찍어. 아, 나중에 아침에 아, 그럼 미미야. 나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한 거야? 아니면 8년 동안 TV 앞에서 숨겼다가 그걸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야? 아니 하기 시작하니까 아는 거야. 아 진짜. 그냥 멤버들은 다 알았대 맨날 때부터. 알았지. 원래 이렇게 했었어. 그래서 안에서만 웃긴 존재였어. 맞아. 저 뒷골목에서만. 그렇지. 뒷골목에서 혼자 웃기고 안 나섰구나 이게. 그럼. 원래 뒷골목에 있던 애들이 나오면 무섭거든. 야 나도 뒷골목에 있다 나왔거든. 그러니까 매력은 아무리 숨을 내야 그래. 숨을 수가 없고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 아 미미가 결국 드러나잖아. 미미의 어떤 그 매력 포인트가. 우리 유빈. 어 너희들도 다 알겠지만 우리 멤버들이 한 명 한 명이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좀 신선한 얼굴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신장팬 느낌으로. 그렇지. 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거든. 아니 나왔잖아 제빵왕 김탁구.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니 김탁구에 나왔어. 조용히 해. 성경관 스캔들에서. 야 조용히 해. 진짜 아역배우로? 아 왜 좋은 건데 조용하래. 아니 그리고 유빈이도 내심 싫지만은 않았는지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피디한테 전달해줘. 우리는 한 번 더 얘기해달라는 거야. 맞아. 유빈이는 근데 쟤를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거는 이름을 바꿨잖아. 이름을 완전히 지금 원래 빈이잖아. 빈인데 빈이에서 나왔는데 왜? 빈이에서. 그 빈이라고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 아, 모자! 그치? 근데 모자를 내가 데뷔 초에 되게 의기양양하게 인터뷰를 했었어. 저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검색어에 모자 빈이보다 먼저 올라오겠습니다 했는데 안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고. 안 돼. 나도 미니니온 못 그치? 안 되지. 아직도? 얘는 이거 못 이겨. 유아는 아예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가있습니다. 우리도 동해는 검색하면 동해 바다밖에 안 나와. 20년째야 지금. 아, 이게 그래서 좀 열심히 해보고자 이름을 바꿔봤어. 그래서 유빈, 유빈으로. 아니 근데 유빈이가 미니를 엄마라고 부른다면서요. 오, 맞아. 내가 미미를 연습생 때부터 엄청 그 엄마처럼 따랐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미미가 연습생 때부터 정말 들어갈 때부터 월말 평가 점수가 적혀 있거든. 근데 근 6개월간 1위가 다 미미였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미가 엄청 모범생이어가지고 다 규율을 다 지켜야 하는 그런 학생이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미미가 그거에 스트레스를 가끔 받을 때가 있었는데 8년 해보고 아니니까 아닌 걸 안 거지. 그 틀을 깨고 어느 순간부터 나아가더라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나도 미미처럼 돼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름을 바꾼 거야. 저희 죄송한데 잘 바꿨어. 그 말 진실입니까? 그럼! 아닙니다. 이게 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왜? 거예요? 왜? 약속되지 않은 곳에서 마이크를 준다는 건 이건 가수로서 이거는 그럼요. 매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패턴은 이거 한 1000번 미치겠을 걸? 네 맞아요. 이 영상 완전 대박이었어. 나도 봐봤어. 그러니까 유빈이는 너 물보라를 일으켜라고 준 거야? 아 이게 그게 있어. 우리가 행사 공연을 다닐 때 딱 이제 뭔가 외쳐주세요 할 만한 그 정적 포인트가 있거든. 근데 이제 나도 이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소재가 조금씩 고갈이 되더라고. 그래서 멤버들한테 한 명씩 마이크를 내가 주기 시작했어.
주기 시작했는데 그날 좀 바빴어 이날. 바빠서 내가 미미한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한 거야. 생각해보니까 안 줬던 거 얘기를. 그래서 저 영상이 나온 거야. 그 아주 이제 마이크를 맞아. 넘겼다는 건 우린 립싱크가 아니라 라이브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냥 수근한. 유빈이 내 마이크는 살아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빈이가 당연히 간판이 돼야 된다. 아니 그래서 나는 제주도. 제주도 미니? 혼잡스해? 혼잡스해. 그럼 제주도 말 쓸 줄 알아? 당연히 쓸 줄 알지. 제주도 말로 우리 인사해봐. 어떤가면 여기 와 그냥 재밌게 놀았던 소문난 마심. 어떻게 하면 여기 와서 재밌게 놀았다고 소문이 날까? 제주도. 잘한다. 그럼 잘하는 게 아니라. 자 들어봐. 호동이 내 조끝에는 안 잡서. 욕 아니야? 호동이 저 끝에 앉았다? 아, 호동이 좋게 앉아요. 아니야. 때. 내 손짓을 잘 봐. 호동이 저 끝에 앉았어. 곁에? 호동이 옆에 앉고 싶어요. 옆에 앉고 싶어요. 호동이 옆에 앉고 싶어요. 아, 진짜? 사투리로 조크탱이라고 그게 내 옆에, 내 곁에. 조크탱. 조크탱. 형, 너 내 옆에 앉는 게 조크탱? 그럼 미미야 제주도 말로 장훈아 외롭니? 이건 뭐야? 외롭다는 딱히 사투리가 없고 끝말이 조금 달라. 장훈아 외로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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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훈이 조끝땡? 장훈이 혼자 없어 조끝땡? 지금 장훈이 조끝땡 아무도 없어. 장훈이 조끝땡 아무도 없어. 장훈이 지금 조끝땡 없어. 아 그러면 그저 제주도요 그 고향에서 몇 살 살았을까? 네 살. 야 근데 이걸 와 야 공부했대. 야 네 살이 어떻게 나 기억해? 야 이거 산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외가 쪽이 다 제주도에 계시거든. 그래서 방학 때면 무조건 제주도로 갔어. 그래서 친척들이랑 계속 있다가 그럼 익숙하겠네. 맞아.